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난 트라이어드 배웠던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펑크리듬 연습을 이 트라이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트라이어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일렉트릭 기타로 어떤 리듬 플레이를 했을 때 실제로 처음 연습 제가 펑크리듬 베이직 가르쳐 드릴 때 아래 영상에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있었죠. 나인 코드 잡고 했었던 리듬 플레이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사실 실제 연주 어떤 곡을 연주할 때 이렇게 다섯 줄 혹은 여섯 줄 잡고 하는 플레이는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연주하는 곡들을 봤을 때 실제로는 이거보다 코드를 그러니까 스트링을 덜 잡고 플레이를 많이 하게 돼요. 뭐 두 줄 아니면 혹은 뭐 세 줄.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까요? 지금 보시면은 제 연주 영상들 지금 펑크 리듬 잠깐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줄을 두 개 혹은 세 개를 잡고 많이 연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연습하는 거를 이제 트라이어드 제가 가르쳐 드린 걸 이용해서 이제 연습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. 자, 그래서 이제 펑크 리듬을 착실하게 연습을 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오른손 컨트롤은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믿어요.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 가르쳐 드렸었다. 이런 플레이들 있죠? 이런 플레이들은 이제 잘 하신다고 했을 때, 자, 여기에서는, 자, E9 코드. 자, 이걸 한번 볼게요. 자, E9 코드를 잡았을 때, 우리가 이걸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, 뮤트 할 때, 그냥 손을 떼면은, 이 왼손 손가락들이 다른 줄 뮤트 하기가 쉽잖아요. 그쵸? 줄을 다섯 개나 잡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트라이어드로 코드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? 줄을 세 개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줄들을 뮤트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뮤트하는 이런 이제 연습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메이저 트라이어드로 펑크 리듬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뮤트 해줘야 되죠? 6번 줄, 5번 줄, 1번 줄. 근데 얘네가 뮤트가 안 되면은 지저분해지겠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펑크 리듬을 연습하실 때 아니면 플레이 하실 때 이 왼손으로 이제 잡지 않는 다른 줄들을 뮤트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자, 한번 볼게요. 그러면은 처음에 이 손가락 모양 이 메이저 트라이어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건데 자 A예요 A 그럼 여기에서 펑크 리듬을 친다고 했을 때 이걸로 그냥 가장 기본이었던 이걸 한다고 했을 때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5번 줄을 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인덱스 핑거가 여기를 눌러주는 동시에 그 아래줄을 살짝 덮어주면서 소리가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죠? 네,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. 처음에 오른손 스트로크 하기 전에 뮤트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 패턴을 연습하시면 돼요. 되셨죠.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.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포지션이었던 뭐 이런 거 있었죠. A. 자 이런 거 할 때 자 D를 한번 잡아볼게요. D 여기에서 만약에 D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번에도 줄을 세 개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뮤트를 잘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세 개를 잡는 동시에 이제 이 아랫부분이 1번 줄을
살짝 덮어주면서 뮤트가 됐죠.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제 인덱스 손가락을 잘 보시면은 5번 줄을 살짝 터치해주고 있어요. 누르지 않고 소리가 안 나죠. 그 다음에 나머지 6번 줄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덮어서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메트로놈 틀어놓으시고 리듬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. 그 세 가지 누른 줄 외에 다른 줄들을 뮤트하는 연습을 꼭 하시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1번 줄, 2번 줄, 3번 줄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번엔 마이너로 한번 해볼까요? B 마이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 세 개만 잡았죠?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인덱스 요 인덱스 핑거가 4번 줄을 살짝 터치하고 있어서 소리를 안 나게 만들어줘요. 왜냐면 저는 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엄지 손이 크신 분들은 엄지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세 개까지도 뮤트가 가능한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서 제가 세 개를 잡을 때 더 올려서 잡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줄 두 개를 뮤트 해주고 그러면은 줄 세 개가 뮤트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겠죠.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만약에 이걸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뮤트가 잘 안 된다.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럴 때는, 자,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, 자, 오른손을 할 때, 이 6번 줄이나 5번 줄, 이런 데를 피해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, 그러니까 피크가 떨어질 때,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고, 여기 피해서, 여기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. 소리가 다르죠. 그래서, 뮤트 안 하고 있죠? 그래서 여기만 여기만 쳐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뮤트 안 하고 있죠? 그런데도 플레이가 되죠. 이런 식으로도 왼손 뮤트를 하지 않고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. 네. 이 오른손 컨트롤. 네,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항상 엄지손가락으로 뮤트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피해서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 스트로크 연습을요 이 아랫줄에서만 해보시는 연습도 하시는 거예요. 여길 피해서 소리가 확실히 다르죠. 아랫줄만 할 때, 그러니까 이쪽 1, 2, 3번 줄 위주로 다 하게 되면은 소리가 이런데 아랫줄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연습 나중에 리듬 연습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돼요. 네,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런 노래 있었죠. 이거 뒤에 리듬 플레이가 이렇게 나오죠. 아마 자 이거 할 때 이 노래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만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죠.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잡은 상태에서 뮤트가 안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도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.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메이저 트라이어드라 마이너 트라이어드 코드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펑크 리듬을 연습하면 좋은지
네, 가르쳐 드렸고요. 만약에 뭐 펑크 리듬의 패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 아래 펑크 리듬 영상 보시면은 이제 패턴들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 트라이어드랑 접목을 시켜서 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리듬 기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연습 잘 해보시고, 또 트라이어드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결합해서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리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